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참비름나물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참비름나물인데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꽃 같은 것도 좀 피어 있으려고 하는데 마트에서 그대로 사온 모양이고요.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따듬어 왔거든요. 이렇게 짧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줄기 부분은 딱딱해서 못 묶고요. 부드러운 잎 쪽으로만 잘라둡니다. 부드러운 잎 쪽으로만 잘라두고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버립니다. 끝만 쓰고 버리면 되겠네요. 줄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미리 씻어 왔는데요. 나물을 삶을 때 씻어서 삶는지 아니면 삶아서 씻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전 이렇게 합니다. 양이 적을 때는 씻어서 삶고요. 나물이 양이 많을 때는 삶아서 씻습니다. 바로 삶아 볼게요. 자, 이제 물이 끓어서요. 나물을 넣을게요. 찬물에다가 건질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헹구고요. 그리고 이게 물이 지금 아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에 한 번 더 헹굴게요. 자, 이거를 삶아서 두 번 헹궈서 왔는데요. 사이즈로 정도 꼭지였을 때 이 정도입니다. 야구공 만나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무쳐야겠습니다. 양념을 할게요. 요 옆에다가 양념을 할게요. 따로 그릇 사용하지 않고 옆에다 양념할게요. 오늘 전 된장 무침 할 거거든요. 자, 이 작은 티스푼으로 할게요. 자, 된장 이만큼. 대파 다진 거요. 한 스푼 넣고요. 이게 참치액입니다. 이걸로 참치액 한 스푼 넣을게요. 참기름요. 참기름 한 스푼. 마늘이죠. 이걸로 많이 말고 약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밑에서 이렇게 비벼서요. 이게 한번 무쳐볼게요. 자, 참기름 나물은 이렇게 주물러도 잘 으스러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마구마구 주물러서 나물 안에다 간이 배이게 해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자,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오늘은 된장을 무쳤는데 간장으로 시금치처럼 무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에 통깨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